안녕하세요.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학과장 조상훈 교수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산업 분야가 만나는 교점에서 항상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작은 영역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것들과 차별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학이 다른 분야의 학문과 융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내뱉는 날숨을 통해 위암 질병 여부를 예측하는 진단 센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센서 개발을 위한 화학공학, 질병과 관련한 의학 지식,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한 통계학 등 여러 학문 간의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융합 연구를 통해 단순한 학문 간 플러스, 즉 합의 효과를 넘어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 연구에서 빅데이터와 통계 모형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센서 어레이를 통해 위암 환자와 일반 환자의 날숨에 포함된 가스 성분에 대한 자료가 수집됩니다. 두 환자군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에 다양한 통계 방법 또는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위암 환자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학습된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통계 모형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원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학습된 모형 또는 알고리즘은 새로운 진단기기가 잘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선 더 정밀한 예측 모형 또는 새로운 제품이 이러한 융합 연구에서 파생된 시너지 효과의 중요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계 모형, 진단 기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 일자리, 회사, 산업이 생겨나는 거죠. 즉, 새로운 가치,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계학의 시너지 효과는 미래의 숭실대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학과 취업률이 82%였습니다.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학과 교수님들의 노력, 학생들의 열심, 물론 중요했죠.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관련 학문 분야가 대세인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연관된 학문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공고 사이트를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연관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교육부 주관 제4차 산업혁신사업에 선정되어 금년과 내년 중 총 20억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첫 번째, 융합전공 교과 과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2021학년도부터 AI 융합학부, 기계공학부와 함께 AI 모빌러티 융합전공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이 융합전공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새 학과 학부에 개설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신 교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과의 교과 과정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2021학년도부터 딥러닝 기초, 딥러닝 분석, 빅데이터 분산 컴퓨팅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연관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합니다. 세 번째, 교육 환경을 혁신합니다. 단방향 교육이 아닌 양방향 교육이 가능한 공간, 협업에 적합한 공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교육을 위해 고성능 빅메모리 GPU 서버를 갖출 예정이며 실습실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경진대회 및 방학 특강, 전문가 세미나, 전공 튜토링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융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장학금,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시험 지원, 동영상 강의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적 교육법을 도입하여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고려한 균형 잡힌 교육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정보통계 보험수기학과 학과장 조상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